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 인플루엔자 백신. 이제 점점 추워지니 우리 가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겠어요. 아버지랑 대안이는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이 무료라네요. 임신부도 무료 접종 대상이래요. 아 참, 우리 민국이는 생후 4개월인데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? 생후 6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며 생애 첫 접종은 4주 간격으로 2회, 그 이후에는 매년 1회 접종하면 됩니다. 그럼 언제 접종해요? 예방 효과는 접종 후 대략 2주가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유행 시기 전에 일찍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. 우리나라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합니다.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유행 전인 10월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12월까지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주사형 백신은 3가와 4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예방접종 이후에 발열과 같은 반응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은 보통 2, 3일 안에 사라집니다.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,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과 함께해요.